오빠한테 좀 센 거 해도 돼. 19금 거야? 어, 19금도 돼. 오늘 좀 뺏기탄 거야. 나는 커피다가. 아. 어, 형 있어? 2개월 안에 한 적 있나 없다. 오, 센데. 외출을 한번 해볼까? 어, 안경 쓸까? 어? 존나 병 같다. 어, 벗어야지. 어, 존나 병 같네. 기분이 울적해. 술 한잔 먹으러 왔어.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문신, 어이. 어, 문신이야, 깜짝이야. 놀았잖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아, 술취예요? 딱 근데 근본이긴 해요 여러분들. 맥주에 딱 치킨. 일단 저 저랑도 한 잔 약속해요. 아, 저도 오늘 약간 기분이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먹으러 왔거든요. 몇 살이세요 두 분?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네. 4살 차이네. 오늘은 김인호의 소주 한 잔. 네, 오늘은 김인호의 소주 한 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와. 오, 만들었어! 여러분들, 데스말맥주에서 고정 컨텐츠를 하려고 이거 팻말을 만들었거든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고민상담 여행. 네, 김인호의 고민상담소. 어때요? 어, 돼지. 돼지야. 알았어, 여기 앉아봐. 안 떨리려면 여기 앉으면 돼. 고민 있니? 고민은 없는데, 지금 너무 떨리는 게 고민이야. 아, 떨리는 게 너무 고민이야. 뭐가 떨려? 오빠가 엄마. 에이. 심지어 두근두근해?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려고 왕 나온 거야? 왔으면 좋았겠지만. 아, 진짜? 응. 원래 어디 있었는데 너네? 원래 논현에 있어. 아, 논현에 있다. 아, 왜 술 안 먹어 오늘? 술? 아스말맥주 있어 지금? 아, 그래? 빵 먹어 왔어. 진짜 너무 떨려요. 야채빵 같아, 야채빵. 야채빵 이뻐요. 야채빵 같이 귀엽게 생겼다고. 동글동글하게 귀엽지 않아요? 약간 내 스타일, 아, 내 스타일이래. 내 이상형인데? 오빠 에어컨 준비한대. 아! 목이었네. 아, 후당할 뻔했네. 아, 진짜 너 여준생이었어? 야, 근데 냉정하게 역행하면 잘 될 것 같긴 해. 이제 한번 해봐. 그 집 가서 일기 쓸래요, 오빠한테. 근데 말도 잘하는데 얘들아. 드립도 잘 치는데. 흥민. 아, 너무 떨려요. 아, 떨지 마. 다 이쁜 거야. 어, 너 뭐해, 뭐해, 뭐해. 어머, 깜짝이야. 아, 올려준 거야? 나도 방송을 위해서 내려주는 줄 알았네. 아. 술 좀 먹고 있어. 일단 오빠 갈게, 별로. 좋아요. 맞지? 응. 안녕. 열심히 술 먹고 있을게요. 어. 진짜 연예인. 아, 연예인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낱 아프리카 남편이고요. 어? 아, 아니야. 뭘 잘생긴 거 아니야. 세상에 잘생긴 사람 얼마 많은데. 오빠, 저 20년 살면서 연예인 처음 봐요. 무슨 연예인이야, 내가. 연예인. 진짜 연예인 오빠. 아니, 연예인 아니야. 유튜버. 오빠는 유튜버. 네가 뭔 연예인이냐 하면서 또 욕한다, 애들이. 근데 오빠 진짜 너무 잘생겼어.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고마워. 과한 칭찬을 해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어? 뭐해? 지금 어디 갔는데? 아, 그럼? 기다리는 오빠랑 얘기나 좀 할까? 네. 어, 너 제일 예쁘게 생겼다. 약간 뉴진스 민지 닮았다는 말 많이 듣지? 에이. 직업이 뭐야? 어, 왜 없어? 어? 말해봐, 오빠 고민 들어줄게. 아,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직업을 고민 중이구나. 잘 됐다. 고민 살짝 들어줄게. 별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자. 오빠가 그 남자 우은영 박사님이라고. 아, 진짜요? 고민을 한번 말해보자. 고민이 뭔데?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뭘 할지 고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네.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야, 그래도 뭐 보통 생각한 건 있을 거 아니야. 친구는 뭐야 지금? 예뻐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고민 서로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어. 우리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거. 아, 진짜로? 오빠는 어쩌다가 DJ를 하게 됐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했지. 아, 돈 벌려고 뭐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뭐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창 놀 때긴 한데. 알바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직업을 찾아야 될 나이가 왔어. DJ 생각은 없어? DJ요? 어. 키가 없어서. 아, 키가 없어서. 너무 부끄럽다 이거. 갑자기 부끄럽대. 원래 강남 좀 자주 와? 아니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뭐 하려고 그래서? 국민 상담. 뭐예요? 아, 준비했어 오빠가 해요. 컨텐츠를 해보려고. 아, OX 막 이런 거. 우와. 한번 해볼래? 네. 자, 들어봐. 이거는 김인호의 진실 게임이라고. 네, 네. OX로 들면 돼. 이거 할게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 예쁜 걸 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 김윤호의 진실 게임 목적은 정말 솔직하게 해야 돼. 진짜 몰라요, 저. 친구야, 맞아? 아,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 네가 뭔 이러잖아. 아, 솔직하게 진실 게임을 하는 거야. 진짜 몰라요, 저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 그럼 이제 한 번 넘겨 줄게. 네. 만약에 척척하면 한 잔 먹는 거야. 네. 무조건 진실로 말해야 돼. 기만 하면 안 돼. 네. 왜냐면 친구 표정이 니가 되게 이런 표정이었어요. 진짜로. 다음 질문 갑니다. 아, 오케이.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친구 말하자마. 잠깐. 친구 막 때리는데? 뭐야? 나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려고 그랬는데요. 친구가 웃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근데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저는 제가 건담 많이 물론 지금 100%죠. 야, 거짓줄. 거짓줄. 다음 친구예요. 네. 아, 너야. 나는 살면서 남자 번호를 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 X 이건 내가 알아. 그러면은 방금 질문은 너무 쉬웠기도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헌팅해서 만난 남자가 있다. 하나. 아, 왜 너가 자꾸 차려? 내 차례 아니야. 친구 차례야. 이거 할게요. 난 사실 지금도 남자 헌팅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 둘, 셋. 해명해봐. 왜? 이유가 뭐야? 아니, 그랬으면. 아, 너 아니라고. 너 아니야. 너 차례. 그래? 에이,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아닌 거지. 이제 나한테 질문해. 도중에 한 명이. 난 진짜 솔직하게 한다. 거짓말 같으면 나도 한 잔 먹을게. 벌주로. 오빠한테 좀 센 거 해도 돼. 19금도요? 어, 19금도 돼. 오늘 좀 땡기탄 거야. 나는 토끼다 먹어. 아홉. 어, 정했어? 2개월 안에 한 적 있다 없다. 오, 센데. 많잖아. 뽀뽀뽕. 아, 그쵸. 먼지는. 키스. 어? 뭐, 관계. 골라도 돼요? 어. 마지막 거?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두 달? 네. 하나, 둘, 셋. 진짜요? 어어어. 아니, 내가 뭐 걸린 줄 알아. 아니, 왜 안 걸어? 왜 놀래? 그건 아닌데. 오빠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야. 맞아. 어? 거짓말. 거짓말. 나 거짓주. 알겠어요. 아, 먹을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니까 먹겠습니다. 벌주로. 이제 너 차례. 네. 나는 한 달 안에 네. 남자와 입 뽀뽀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오, 솔직한데. 너 솔직해요. 왜요? 솔직한데. 네. 혹시 어디서? 루카원지 가능함? 근데 오해했잖아요. 아, 알았어, 미안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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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지, 너. 나는 한 달 안에 남자와 키스를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오호! 솔직하네, 너네. 솔직한 게임이라면서. 어, 근데, 어, 잘하고. 진실 이렇게, 게임 아니에요? 맞아, 맞지.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아, 잠깐만. 근데 그 상대가 남자친구였어? 둘 다 OX로, 둘 다. 상대가 남자친구였다, 아니었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둘 다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아, 너 있고, 너는. 아, 몰랐다. 미안해. 아, 남자친구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고민 상담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고민 상담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항까지는 안 오고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는 자가 인류라 그래서 들어갔잖아. 관종이 힘들지. 소개방 힘들죠, 여러분들. 존나 힘들지, 얘들아. 근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 번만 질문해주시면 안 돼요? 어, 네네. 이름이 뭐예요? 저 유림인데. 유림 안녕. 고맙습니다. 아, 상님 음식인데 예, 뭐 저한테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서 친일해서.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예, 아, 말씀하시죠. 아유, 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네, 형님이 계속 뒤에서 이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을 못 하시더라고. 한 20분 가량. 그래서 제가 먼저 말 걸었습니다. 김윤호의 소주 한 잔. 어, 울적했는데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예. 형님 도대체 향수 뭐 쓰시길래 아저씨 마음까지 훔칠 수 있는 겁니까? 타고난 살냄새라고 말했잖아 임마. 어? 타고난 살냄새. 아, 살냄새. 어? 어, 너 옆에 앉아봐. 일단 앉아봐. 몇 살이에요? 24살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어, 잠깐만. 귀여운 사람도 하나 있는데 헌신해 줄까? 어? 진짜로. 네. 와봐. 너 만약에 진짜 잘 되면 형한테 잘해야 된다. 시작 헌팅 갑니다. 들어오세요, 따라오세요. 앉아봐. 이 친구가 네.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뭐야?
어, 그 내가 직접 헌팅하러 온 거야. 좋은 시간 보내. 30분 있다 올게. 알았지? 저 소리 가세요. 어? 알았어. 야, 형 짱이지? 어, 그래, 그래. 화이팅. 어, 잘, 야, 잘 놀고 있어. 잘 놀고 있어. 네? 진짜 향수 타고난 살냄새. 저 냄새층이라서. 아, 오늘따라 향수를 많이 물어보시네. 그냥 향수 쏟은 거 아니에요? 아예 몸에서 나왔는데, 몸에서. 몸에서. 저 살냄새 어때요? 어? 이게 타고난 살냄새. 향수 안 뿌렸죠? 그래! 봐봐, 이게 타고난 살냄새라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로. 어, 다시. 그래! 이거예요! 나랑 똑같네. 재밌게 놀다가 우리 시연. 살냄새? 어, 우리 살냄새 듀오. 어. 살냄새가 존재한다니까, 얘들아. 형이 연복자 갔어요. 어떻게 알아, 네가? 봐봐, 이게, 아, 이 봐봐, 이게 타고난 살냄새라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로. 뒤에 지나갔어? 인사도 안 하고 가네. 형님의 고마움도 모르고. 아,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막 살랄게요, 여러분들. 김인호의 소주 한 잔. 짠. 아니, 친구야. 승민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아, 그 남자애는? 땄어요. 아, 뭐 땄어? 아, 잘 됐네. 어? 눈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눈물이 없더라. 어? 모르겠어, 너 뭐 하게? 체스에서 보자. 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속은 좀 그렇고. 너 이제 슬기였나? 아, 미안해. 아, 이름 뭐였지? 아, 미안해. 아니,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이름 뭐, 외울게, 뭐였지? 아, 윤지. 그래, 윤지.